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포크라이드 오죠? 아 이거 약간 잘못 났는데요. 한 칸 위에 났네요. 어쨌든 호그라이더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고 통나무까지 6대5 교환했으니까 아직은 1 유리하고요. 마녀는 발키리 그리고 법사 마법사가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홍고블린 잡아주고 파이어볼이 빠졌기 때문에 바바레는 놔도 괜찮습니다. 호그라이더 칩니다. 감전덱이죠. 2대, 3대, 4대 깨졌죠. 미니언 패거리도 감전을 4마리가 맞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방어 좋았고요. 지금 호그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인데 마녀가 나왔네요. 발키리로 일단 이쪽에서 출발을 해줍니다. 마법사로 뒤에 서포트를 해주고 파이어볼 날려줘. 아직 적 파이어볼이 안 빠졌기 때문에 바바리안이 좀 위험한데 이쪽으로 던졌고요. 미니언 패거리 미니언 패거리 지금 감전을 맞아서 프린세스 타워한테 한 방씩만 맞으면 방어를 굉장히 유리하죠? 엘릭자 정지에서 빼주고요. 마녀는 왜 자꾸 노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발키리가 있습니다. 홍고블린 잡아주고 아이고 엘릭자 볼링이 많이 세졌습니다. 17초 남았습니다. 파워볼이 빠졌죠? 가만히 안 내주고 홍고블린 잡아주고 3초! 2초! 1초! 가볍게 이겼죠?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